자, 그래서 D랩을 시작하겠습니다. D에 일단 15 문제. D에 15에는 뭐 배웠어요? 아, 어디 있는지 묻고 답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be 동사의 종류는 N is a. are가 있고 뜻은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You are. 인데 네가 있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Are you? 하면 묻는 말이 되고 물음표도 칠수 있겠죠? 네. 그랬더니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오케이, the kitchen의 뜻은 그 부엌. 그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난 무엇? 그래요?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네. 인의 뜻이 뭐예요? 뭐뭐 안에. 뭐뭐 안에 라는 뜻이고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넹. 오케이, 그래서 in the kitchen의 뜻은 In the kitchen. 부엌에. 그 부엌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are you? Where 하고 I am은 are you? 하면 Are 묻는 말이 you? 되고 네, 여기 또 be 동사가 있고요. 그쵸, 여기 be 맞죠. 동사의 뜻두 가지 중에서 무슨 뜻이다? 오케이. Where are Where you? are you? 그러면 그녀는 어디 있니? 하고 싶어요. Where is she? 그렇지. Where is she? 그 다음에 너의 아빠는 어디 있니? 하고 Where is your daddy? 싶으면 Where is your dad? Dad. Your dad는 안 만들어봤자 He. he죠. 그래서 그는 어디 있니?는 뭐니까? Where is he? 니까 너의 아빠는 어디 있니?도 Where is your dad? 어?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Where are Where you?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오케이. 만약에 내가 침실에 있으면 I'm in the bedroom. 오케이. 내가 만약 거실에 있으면 I'm in the reading room. 오케이. 내가 만약에 학교에 있으면 I'm in the school.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좋아, 좋아. 대빈공사님. 16에서는 뭐 배웠어요? 뭐 하는지 모르고 답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래서 do의 뜻은 뭐뭐 하자. 무엇을 하다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has에는 뭘 붙일 수 있고 ing.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뭐뭐 어머.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거 하는 중이 하는 뭐하는 중이 뭐뭐 했네. 엄마가요 지금 전화해 보라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뭐뭐 하는 중이. 중이니까 하다시에서 뭐뭐 하는 중이니 되면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뭐뭐 하는 중이 뭐야?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엄마 전화했어요. 일단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나 유키. 미안해. 까먹었어. 갔다 왔는데. 유키? 방금 왔다. 한 대충 4시 반이나 5시쯤에 마치지 않을까? 왜? 왜 데리러 왔어? 왜 왔어? 자, 바쁘면 이따가 시험 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민, 오세요. 다행인데요? 자, 선생님,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다란 뜻의 ing 붙여서 하는 중인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꾼 거예요? 하다시에서 어떤 시? 오케이,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동사를 넣어야 돼요. 오케이, 네가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You are not doing. 오케이,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 Are you? 아니야? 맞아요. Are you doing? 맞으니까 넘어갔잖아요. 아. 오케이, 만약에 너의 아빠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있으면 What are your dad? 그치요? Doing. 틀렸는 거 고쳐보세요. 얼 이즈를 고쳐야 된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Is 왜요? your dad를 바꾸면 he가 되니까. 오케이. 너의 엄마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mom doing? 그다음에 물어봤으니까 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이 나와야겠죠? I'm eating. I'm eating. 난 저녁 먹는 중이야 하면 I'm 저녁 식사 알고 있죠? 네. 뭐예요? Dinner. 오케이, 난 저녁 먹는 중이다. I'm eating a dinner. 디너는 셀수 없습니다. Eating dinner. I'm eating dinner. 나 햄버거 하나 먹고 있는 중이야. I'm eating a hamburger.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studying. 오케이, 난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I'm English studying. 왜요? I'm studying English. 모르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요. 오케이, 그게 뭔데요? I'm studying English. 오케이, 왜 그래야 될까요? 누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영어에서는 누가 다는 붙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English가 여기에 끼어들면 나는 영어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처럼 맞아요. 보입니다. 나는 영어다. I'm English. 말이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나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English. 나 수학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math. 됐습니까? 응. Hey, 너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cleaning. 난 나의 방을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in my room. I'm cleaning my room. 나는 욕실을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더. the bathroom. 오케이, 나는 거실을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the living room. 나는 부엌을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the kitchen. 오케이, 와. 잘했습니다. 오늘 복과 한 개만 해요? 예? 한 개만 해요? 예, 하나만 해도 될것 같아요.